우상 만드는 거 아니었어? 결국. 부정한 코어 만들고 우상 이제 제작 되겠다. 굿 만들었어. 얘를 유황 개사층이나 아자퓨어의 페어? 아자퓨어의 페어가 또 어디야? 아까 거기 아닐까? 신전 같은 거? 그 우리 아래쪽에 있는 거. 피라미드? 그거일 수도 있고. 아 근데 나 그래서 거북이 세트 지금 만들어? 만들 수 있어? 너 녹조를 키웠다 하지 않았음? 보자 한번. 껍질이랑? 거북 등껍질. 미늘과 펠멧. 만든다? 오케이. 가자. 근데 왜 입어보자. 웃는 거? 우리 탱커. 제저 지금 제 룩이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아, 지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거 이제 아 스킨 내려놓으시고. 아니 씨발 이거 갈아 낀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거 개발자 스킨이죠. 아니 신성한 그거예요. 자, 이제 이걸 낍시다. 또 이제 장비가 바뀌면 또 외관도 바뀌는 게 묘미거든. 개별론데. 야, 진짜 튼튼해 보여, 근데. 하하. 입어보고. 뭐야, 이것도 재료야? 아니, 씨발. 아, 그만해, 진짜. 아니, 딱정벌레는 뭐야? 왜 이런 식으로 갔는데, 자꾸 나. 오. 아니. 싫어. 딱정벌레 입고 싶지 않다고. 근데 우리 딱정벌레 없나? 처음 보, 아니, 씨, 야, 골렘이 주는데 딱정벌레? 야, 그럼 거기가 피라미드다. 골렘. 아. 여기서 스몰랜드를 하시네. 스몰랜드 조용히 관 갔네. 그 씨발 500. 새 한번 터볼 수 있. 새는 근데 좀 에바긴 했어. 이름도 기억 안 나. 무트였나? 뭐돈 이름이 500 무트였나 그러지 않았나? 아, 와트? 아닌데 뭐였지? 뮤트. 아, 클레이머 업그레이드요. 잠깐만요. 아, 방어 업그레이드 아니 그 스킨 쓸수 있는데 그냥 신상 끼죠 뭐. 어라? 너 혹시 아까 네가 휘두른 게 금지된 맹검이니? 그걸 왜 갖고 있냐 너가? 아 잠깐만. 어? 방금 너가 휘두른 게 그거였어? 다시 넣어놨는데 여기 안에? 내가 만들려고 했던 게 그건데? 뭔 소리야? 이거 여기 있잖아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야? 왜? 너 나한테 방금 버릇을 난 봐봐, 아니 봐봐, 난왜 그랬냐면은 내가 쓰려던 게 이거, 내가 쓰고 있는 게 이거란 말이야. 그 그치? 레시피에 넣어봐. 그래 이거 상의가 이거야. 그니까 나 그거 만들려고 해서 나 그래서 네 옆에 있는 거 그거 뭐지? 칼날 문장에 맹검을 휘두른 줄 알았는데 완제품을 가지고 계셨네요? 아니 내가 방금 너한테 주려고 만들었는데 이미 하나 있다 그래서 그냥 아, 나 그러니까 그걸 재료템으로 착각했어. 아 생긴 거가 기억이 안 나왔고. 이거 아니, 그래서 씨발. 옆에서 버려놨잖아 이거 네 거라고 한번 줘봐. 아니. 근데 기능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거? 이거 뭐예요, 님들? 걔 별론데요? 근데 걔도 재료야. 쓰레기인데 그러면 나 채찍이 새로 나오지? 아, 채찍은 이게 더 좋구나. 아, 채찍 상위는 없나?
요왕 채찍은 이거는 채찍이 아닌 것 같고. 하 이게 뭐야 씨발. 고귀한 맹검? 이름이 더 이상 채찍이 아닌 건가? 그럴 것 같은데. 그치 뭔가 느낌이 그렇지. 신성죽에도 채찍으로 만들 수 있다는데요? 응? 아니 뭐야 이거. 그럼 이거 재료 그냥 가지고 있어야 돼? 아 씨발 드레스 이거 만들었다가는 큰일 날 뻔했네. 칼 날릴 뻔했네. 재료에 씨발. 뭐야? 아 맞다 갑바 재료는 안 됐지 참. 까비. 아. 아. 어? 그러네? 듀렌달이라는 게 있네? 뭐야 이거 채찍이잖아? 엥? 카테고리를 채찍으로 바꿔야 되나? 그럼 다 나올 듯? 그런 거 없음? 어? 나 만들었어 듀렌달. 보통 듀렌달이면은 창 아닌가? 유이 듀랑구? 전설적인 듀렌달. 이거 봐. 좋은데? 전설적인 것처럼 보이진 않는데 아무튼. 소환수가 맞은 적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소환 표적 공격력이라는 게 생겼네? 원래 없었는데 그런 거? 뭐지? 적을 공격하면 공격 속도가 증가한다? 공격 속도? 허수아비를 꺼내봐야겠군. 그래 거의 돌연사네. 나 DPS 측정하는 거. 아씨가 그거 나 어디다 갖다 버렸지 DPS 측정하는 거. 아, 나 그 GPS 거시기 만든다고. 아, 다 왔다 갔다 막아놨는데. 아, 능력치 측정기 이거 우리 있었나? 있어. 듀란단이 옛날 팔라딘 검이에요. 만약에 채찍을 이걸로 바꾸면. 딜 자체는 얼음 채찍이 더 잘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점점 떨어지네? 오. 난 만족. 그래? 만족스러운 아이템을 하나 만들었어. 넌 영 마음에 안 들어? 나는 그냥 뭐 난 지금 할 게 없어서 상점 보는 중? 600금화짜리 하나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다. 사! 600금화? 어. 아 600금화? 예. 뭐야 이름이? 그거? 어 차가운 모놀리스. 아
그거 해봤냐? 뭐냐? 어? 너가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 뭘 어야? 이거? 어 씨발 뭐야? 어떻게 알고 있죠? 아니 어디서 나셨죠? 아 이게 네네네 집 꾸미기 템인데 얼마 안 하길래 6구만 줄 알고 샀단 말이지. 개새끼. 너 영빼기 사기 같은 거 잘 당하지. 아니 씨발 그냥 제대로 좀 보고 하셨어야죠. 아 이게 사고 나서 뭐 나 이제 다른 재료 살라고 상점 가니까 돈이 없더라고. 그래서 왜 돈이 없지? 이런 하필 아니 또 그게 사고 싶냐? 자 근데 비밀로 하려고 그랬나? 어 비밀이요? 아니 근데 텔레포트를 만드는데 돈을 다 쓴 게 아니라 그러면 아니야 그게... 저거는 충분히 메웠어. 아 돈 벌기 쉬워. 아 어 아 그래. 어 돈 뭐 써 금방 벌어. 야, 나 그래서 뭔가 사긴 했어. 그러면은 불타버린 우상 잡으러 가자. 보스 빠이빠이 어. 밀어야지 뭐. 잠깐만 이거 뭐지? 이거 소환 이거 봐라. 어. 너도 이거 있니 혹시? 아 그건 없는데 비슷한 거 하나 있었어. 갈아버렸나? 이거 왜 갈아? 뭐 기타 어? 하나 있었는데 이거 뭐지? 종이라는 걸 샀거든? 소리가 안 나네? 오! 기타가 하나 있었는데 안 보이네? 어, 있어봐. 종으로 요정종을 만들 수 있대. 오. 요정종 한번 만들어보자. 뭔가 있어 보인다. 여기 아이템에서 서머너 아이템만 쫙 보는 기능이 아 여기서 보는 게 아니다. 여기에 있다 그지? 필터 소환 그지? 여기서 보는 거잖아 생각해보니까. 야 우리 시야의 영혼 이거 없어? 응? 아 잠깐 내가 찾아볼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없냐? 어? 시야의 영혼 있고 뭐야? 나 더 상위 소환이 가능한 거야? 왜? 나 이거 뭐지? 화성의 항진이라는 주변을 도는 화성의 칼날을 소환합니다? 뭐지? 당신을 위해 싸워줄 고대의 광물 상어를 소환합니다? 나 뭐가 많이 생겼는데? 개쩌죠? 나 요정종이라는 거 만들었어. 봐봐. 나 드디어 심장 졸업함. 어? 그 밝게 빛내주는 거야? 어. 오. 너도 하나 할래? 어, 나도 해줘. 그래? 심장 졸업이라니. 망댕이 졸업. 아니 근데 님들 별가살이 뭔데 왜 이렇게 세요? 이거 70 소환 공격력이야 얘 왜? 뭐야 이 미친놈 이거? 언제 만드는 거길래 왜 이렇게 세냐 이거? 아이 슬라임이 왜 이렇게 많아?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신의라고 해도 너무 센 거 아니야? 종 누구한테 샀더라? 마법사였어? 아 데미지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그건 맞긴 하지. 약간 애들이 멍청하면 딜 못 넣기도 하지. 너가 데리고 다니는 애가 하울의 심장이었구나. 되게 존나 쓸모없어. 걔 장신구에 넣으면 빛도 안 나. 그래서 방금 내가 실망했어.
뒤에 버려놨다? 아, 심해 지팡이가 도대체 언제 만드는 템이길래 이렇게 좋지? 기본 공격력이 몇인지 좀 알고 싶은데 안 나오네요? 검색을 해볼까? 헉, 뭐야, 심해 지팡이 아예 제작이 불가능한가 보네? 엥? 제작이 안 되는 템이었어, 심해 지팡이. 오호. 어떻게 광물 상어 궁금하냐 너? 광물 상어? 어. 궁금한데? 보여줄게. 일단은 화성의 칼날. 어허. 오. 오. 아, 좋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 아, 미묘한데? 미묘해? 딜을 볼까? 근데 뭔가 아, 정신이 없는 건지 아닌 건지를 구분이 안 되네. 쓰레기 같다고요? 아, 쓰레기 맞아. 아. 아, 우클릭을 해보라고요? 아. 다음은 광물 상어입니다. 오, 와, 내 시야 존나 가림. 아니, 너무 1차원적으로 공격하는 거 아니야? 근데 딜도 0 별로야. 아, 딜까지 별로면 0. 아니, 어떻게 씨발 광물 상어가 불가사리보다 못하냐? 불가사리 뭐야 이거? 뭐 제작도 불가능하고 뭔 템이야 이거? 아, 시끄러워. 귀 나가 씨발 진짜로. 아, 근데 광물 상어는 재료라고? 어? 그러네. 다 재료야 씨발 그냥. 그니까. 그 껴봐, 종 줬잖아. 아, 맞아. 꼈어. 예? 어? 나는 어? 파란색이야? 초록색이야? 뭐야? 색이 왜 달라? 랜덤인가? 그런가 봐. 신기하네. 뭐야? 왜 배신감 들었어? 분홍 색깔 별로야. 알았어. 낄 때마다 다른가 색상이? 아, 저 실수로. 아. 아, 씨발 멀리서 도망갔더니 일로 와서 다시 때리고 있네. 아, 존나 시끄러워 씨발. 아, 이거 덤이 어떻게 사라져? 됐다. 다음 보스가 유황지역 가면 될 것 같은데? 유황이 아까 거긴가? 근데 그냥 유황은 아니고 뭔가 좀 다르게 써있던데. 아니 개사층은 뭐야? 그니까. 유황 개사층. 아니 우리 여기서 한번 맛배기로 소환해볼까? 아니 안되나? 거기 가야지만 되나? 아, 해보자. 광폭화 될 수도 있긴 한데 어차피 뭐 그려봐야 죽는 건데. 뭐 안돼 안돼.
진짜로 아까 가자. 그 지옥 거기? 거긴가 봐. 그러면은 거기 지대로 가서 내려가야겠다. 던전으로 가면 되겠다 야. 그 선생님. 응? 그 지옥 직통 통로 하나만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여기 여기. 일로 가자고. 어디 어디? 어? 뭐야? 여기가 어딘데? 씨발. 어, 파란색으로 바뀌었다 너. 어, 그 죽을 때마다 바뀌네. 아이 씨발 나 광물 센서로 갈아입고 뛰어들었더니 낙사로 죽었어. 아. 아 여기. 어, 여기서 그냥 쭉 내려가면 될 것 같은데. 왜 하필 여기야? 여기가 쭉 내려가면 그 지역이던데? 아 그래? 이야. 아 이 씨발 이러면 여기 여기 나 서 있는데. 저거 좀. 컷. 나 아까보다 좀 느려지신 것 같은데 뭐지? 아닌가? 아닌가 맞나? 도핑을 안 해가지고 방금. 아. 이거 안 캐지는데요? 이거 뭐예요? 그 아따가 씨발. 아스트랄 광물인 것 같은데요? 아직도 안 캐지는 게 있네. 아니 그건 캐져? 뭐야 노바슬레그? 뭔가 캐졌어 나? 으 저 뭐야 징그러. 아 씨발 엘들링 하다 보니까 벌써 6월 사라졌네 씨발. 7월이네. 존나 빡친다 뭔가. 재밌게 하고 왜 빡쳐? 아 이제 너무 너무 재밌었거든. 아 아니야 같이 해보자 나중에. 이번에 주말에 나온다고? 그럼 뭐 걔 제 만드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 같던데. 뭔데? 어디 가세요? 물 때문에 그냥 한 바퀴 돌렸어. 아, 네, 니랑 하면 존나 재밌겠다, 씨발. 아, 근데 이번에는 약간 기억이 살아 있어서. 아, 저요? 아, 저 뭐 약간 조수 역할로 가면 되죠, 내가. 아이 씨발. 아, 씨. 오래 걸리네 가는 거. 네, 텔레포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뭐야 진동 소리 너가 한 거야? 응? 아, 나 그냥 이런 건데. 아, 네 소리야? 오 씨발 이거. 도착. 아 근데 여기서 만약에 졌어. 아 다시 와야 되잖아. 존나 열받을 것 같은데. 일단 침대작 해놔야겠네 생각해보니까. 나 여기 잠깐 있어봐. 아 내가 여기 있을게 그러면. 아 뭐 존나 많네 정말. 멀티하면 테라리아 안 할 것 같다고요? 왜요 테라리아가 보고 싶어요? 아이고 엘든링 멀티도 보세요 재밌어요. 동양식 침대가 가능하다니. 아씨. 동양 목재 심을 순 없어? 모르겠어. 아 왜 드릴 소리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 뭐야?
엥? 집안에 슬라임이 어떻게 들어온 거야? 요즘 유튜브에 테라리아 올라오면 설렌다고요? 그런 거 치곤 조회수가 썩 좋아. 그냥 전향이던데.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해서 그런가? 약간 매니아층이 확실하다 보니. 여기다가 지으면 되나? 뭐 이거 문이네? 그러게 지옥 필드는 바이옴 칼이고 뭐지? 나 이거 있는 거 까먹고 있다가 방금 생각남 씨발. 어우 정신없어 씨발. 뭐야 이거? 이거 네 보호막이야. 그게? 이거 휘두르는 소리 안 들린다 그랬나 너는? 어 소리는 안 들려. 난 들려 이거. 슉슉슉 개지랄함. 자. 뭐 침대가 있네? 됐다. 치과 소리 쟤네들 때문인 것 같아요. 저 새끼들이야. 아이 뭐야 지옥 별거 없네. 이랬는데 여기서 소환 안 되는 거 아니야? 해봐. 너 칼이 왜? 아, 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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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어, 어 이 새끼 봐. 집 안에 못 들어오는데 개병신. 어 그래? 어 아파. 아아 씨발 용암 찜질. 아아 아. 아! 헐, 나 뒤짐. 나도. 센데? 아, 여기 집 안으로 들어가는 턱이 없어서 못 들어갔어, 씨발. 아. 다시. 아, 실수, 실수. 저 개새끼야. 어어어어 아! 뭐야? 와 뭐해 죽는 거야? 나 이게 안 보여 잘. 와 뭐냐? 아 이것도 설마 또 플랫폼 작 또 해야 되나? 어지러운데 좀 이제. 딜은 잘 들어간단 말이지. 굿. 나 좀 약간 붙지 말아야겠다. 좋아 좋아 이렇게 해야겠다. 아 다 좋은데 내 칼 때문에 씨발 나 저 투사체가 안 보이네. 8초 5초 굿. 얍 죽을 거야 빨리 죽어. 어? 어 죽을 거야? 아니 오케이 와이 개새끼야 죽어! 이야 씨발 죽어라. 나이스 오, 나이스.
어 이거 좋은데 이 칼? 오~ 어 생각보다 좋네 이거 보스전한테. 아 약간 네가 몸빵해주니까 딜럭키 진짜 개편해. 근데 말도 안 되게 나만 존나 때리긴 하더라 이거 그 갑옷 조카 때문에. 어 개좋다. 너 그럼 낙정벌레 구해다 줘야겠다.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얘 지금 이제 체력이 없어요 이 친구. 어 이 칼 상당한데 성능이? 까볼까? 아 근데 나 까볼 거면은 아 근데 재료가 너무 많네. 여기 있어봐 그러면. 아니 나 침대를 빼야 되잖아. 아니 나 뺄 필요 없지. 그랬어. 어 딜 잘 들어간다. 와 아니 불가사리를 이길 새끼가 있을까요? 와 근데 이거 니 딜인지 내 딜인지 모르겠는데 같이 들어간 내 딜은 얼마나 들어간 거지? 허수아비 해봐. 아 허수아비 귀찮은데 겁나 귀찮은데 이거. 아 소환책을 업그레이드하면 죽었을 때 뭐 그런 게 가능해요? 잠깐만 나 그러면 나도 집 한번 갔다 올게. 소환책 나 집에 짱 박아놨는데. 맞아 그런 게 있긴 한 근데 그게요. 아 일단 오케이요. 응? 나 소환책 저번에 만들었는데 어디다가 짱 박아놨냐? 찢었나 설마? 그러니까 너는 정리를. 아니 난 이거 한 곳에 다 넣어놨는데. 없네. 따로 해야 된다니까 정리. 아 여기 찾았다. 카테고리가 문제구나. 요정 색깔 초록색으로 바뀌었어. 어, 나 아이템 새로 만들었어. 봐봐. 아, 이 책이거든? 응? 뭐가 책이야? 책을 만든 건데. 이게 이제 그거래. 내가 죽었을 때 아. 자동으로 소환해주는 뭘? 그 나 맨날 죽고 태어나면 애들 그거였거든? 봐봐. 애들 없잖아. 봐봐 이게 자동으로 나오는 거지 이거 8마리. 어. 네, 맨날 이거 내가 수동으로 눌렀거든. 좋은 거네. 신기하네 근데. 이러면 이제 내가 이거를 안 들고 있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진짜 딸깍이네. 딸깍 선한다. 예. 네. 와, 근데 이펙트 그 씨발 개쩌네. 어, 뭐야 저거? 아, 씨발 죽어. 아, 뒤짐. 이거 흔들어야 딜 더 들어가나? 12초. 3초 변았어. 아 내가 죽었어.
보자 한번 태어나서 초? 어떻게 9초 보자 태어나면 알아서 태어난다 나온단 말이지? 아 이거 왜 자꾸 무기가 자동으로 바뀌어 씨. 어 그러네 8마리 나왔다. 아 죄송해 비겁하게 적고 들어가 절로 비겁하다는 게 존나 웃기네. 아 뒤졌어. 13초 어 안 될 것 같은데? 아 저 벽으로 들어가 씨발 때릴 수가 없게. 4초! 아 됐어 4초면! 2초! 됐어 굿. 아 저 십새끼 또 들어갔네 벽으로. 나 죽었다 11초 사, 그냥 도망치는 게 어때? 딜 안 하고 도망치는 게 어때? 미안하다 과욕이었다. 아, 이빨 그럴 수 있지. 아니 나 이거 씨바 아 칼 차 존나 벽으로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없다네 병. 이거 나 돌리고 있어야겠다 그냥 도망치면서. 아니 근데 어디에서나 딜 욕심은 인정이긴 해. 오나 아프네. 어우 씨바. 와 너무 기침. 아픈데? 아 와 아프다. 그래 내가 딴 거 쓰자. 이거 쓰자. 아쉽네. 이게 딜이 제일 좋구나. 개 쫓아오는 거 보고. 좋아. 오 지금 사라졌어 그. 아 지옥의 단막겜 씨발. 아 씨발 용암 진짜. 와 진짜 존나 나만 쫓아오는구나 진짜로. 와 개지랄. 오. 아 뒤졌어. 아 레이저 뭐야? 어 레이저 좀 아픈데. 10초. 어. 와 레이저 존나 아픈데? 와. 아 내 중간 중간에 용암 때문에 씨바. 아 부채꼴로 갈기는 게 너무 힘들다. 딜이 좀 부족한 거 같지 않아? 아니, 한번 쉽게 잡았는데 뭔가 좀 확실히 이게, 이걸로 이게 딜이 존나 좋은 건가? 씨발. 아야. 내가 저번 아까는 집안에 계속 틀어박혀 있었거든 그냥. 아 씨발 아 안 되겠다 이번. 아야 봐봐. 아 저 용암이 존나 극혐인데. 어 나 뒤짐. 아 이거 갑자기 뒤지니까 생각났다. 아 그 모드 설치한다는 게. 아 에? 있어 그 내가 죽었을 때 자기 아군 보는 모드가 있더라고. 아 그것도 모드가 있어? 어
레이저 씨발. 어, 나 피 없는데. 아! 아니 씨발 이걸 이렇게 맞는다고? 나 죽었어. 10초야. 아 씨발. 어, 된 것 같아. 됐어? 1초라서. 야, 10초. 오케이. 아야. 아, 나 저 용암. 아! 앗! 앗! 2초, 2초. 됐다. 오케이. 아, 용암 존나 스트레스네. 저 날라간 터지세요 제발. 저 새끼가 한거 가끔 피해복하는 거 같은데 뭐지? 잡았어. 우와. 예이. 좋았다. 아, 지겨운 새끼. 까보자. 깐다? 어, 가보자. 어, 씨발 두 개 깠는데 뭐가 이렇게 꽉 차? 어, 좋네요. 어? 뭐야? 아, 나 씨발 또 스킨 나왔네 이거. 아, 개 같은 이거 근데 좀 짜증난 나도 스킨 나왔네. 스킨 나온 거 같은데 이게 뭐야? 아, 씨발 덜 보여 중등됐네. 아, 야 이거까지 입어봐. 턱수염 덜 보라. 프리즘 세이버. 의학이래. 날개인가봐 방금 그거. 어, 날개야 날개. 근데 약간 스킨인데? 이거 날아봐. 어? 날아지네 또? 뭐야 왜 날아져 이거? 엥? 아 근데 좀 못 난다. 그래? 확실히 덜 날죠? 아닌가? 모르겠어. 야. 다음에 너 뭐 나왔어? 내 얼굴 봐라? 네 얼굴 왜 그렇게 빵떡이 됐냐? 이상한 거 나왔어? 이거 봐. 나 그리고 슬라임 왕자를 소환하는 거 예 딴 걸로 바뀌었어 이거 봐. 개쎄졌는데? 어 나도 그거 있네 빵떡이. 잉? 짜증나는 비등천? 오? 나 소환수 하나 나왔는데? 장미석 이거 나온 거야? 아니 유황 추적자. 오오 이게 뭐지? 유황 추적자. 나 뭐 별다른 거 안 나왔다. 이거랑 그 무슨 보호하는 어? 어, 불 껍데기 이거 있는데 이거 그거인 거 같은데? 짧은 시간 동안 불 껍데기로 몸을 방어합니다. 방어 성공하면 마이너스 90%라는데? 데미지가? 피감이? 오. 껴볼래? 어, 나 있긴 해. 아, 있어? 나도 있어. 아, 이거 나왔어. 강렬한 유황 추적자. 아니, 그 유황 추적자 말고. 아, 껍데기 있어. 아, 껍데기 있어. 자, 불가사리 대체되나요? 봅시다. 이게 뭐예요? 오, 개정신없어. 오, 뭐야? 어? 뭐야 저거? 어, 뭐였어? 나 이거 그냥 소환수 소환했는데? 와, 뭐야? 존나 정신없어 이 모임. 아, 모든 소환수 슬롯이 사용됐을 때 유황 추적자를 더 소환하면 유황 오라가 생성된대. 이야, 뭐야? 우와, 이게 뭐야? 엥?
장판 기술인 것 같은데? 쩔어. 장판기라. 더 잡을 필요 있나? 잠깐만 얘 잡으면 뭐 주는지 한번 보자. 딱히 난 없는 듯? 봤어? 아 이제 바로 보려고. 얻을 건 다 얻었다. 물 좀. 하 뮤직박스 이지랄. 그러네 다 쓸모가 없네. 뭐야 어정쩡한 스킨들이 나왔어. 팔 수 있나 이거? 가치 없어. 장미석을 껴보자고요? 이거요? 어머 이게 뭐야? 뭐야 이 새끼 보스 생긴 거 여자애였네? 어 왜 뭐 있어? 어 어? 왜? 무슨 분이 장미석이라는 걸 얻었거든? 어 너도 있어? 어 껴봤어? 어? 이 새끼 왜 나 따라다님? 그니까 이거 날개네? 아 이게 날개도 그거구나. 보조구 그거라서. 보스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거구나. 오 씨발 황금 다람쥐. 어 리얼 씨발 존나 엄청난 거 나온 줄 알았네. 야식 엄청난 거지. 야 우리 여기 다시 안 올 거지? 갈 필요 없을 것 같아. 정리. 철수. 이 보스 뭐 딱히 그렇게 막 세진 않은 것 같은데 뭐야? 보스는 안 센데. 개쓰레기인데 에임? 갖다 버려. 총도 나왔네. 너 총 나왔어? 그 지옥 태생 그거? 쓰레기. 마법 책도 하나 나오고. 절망의 돌. 창 하나 나오고. 불껍데기는 키 지정이 안 돼 있어서 애매한데 어차피 이거 재료템이라 쓰기도 애매하고 버리고. 쓸만한 건 없네. 뭐야 이건? 거북이는 없네. 바지네? 야, 응? 장미석 너 필요할 듯? 왜? 장미석 재료에 넣어보셈. 장미? 뭐야 이거? 어. 오, 뭐지 이거? 아, 이게 뭐야 또? 소환수에게 좋은 애래 애들이. 아 진짜. 아, 씨발, 근데 서머너는 다 재료가 씨발 매다. 이 지랄이야. 다 아닌가? 워리어도 비슷한가? 아 비슷해. 그래?
어, 네 모래 정령 존나 두들겨 펴야 되는 것 같은데? 병 속의 정령이랑 병 속의 희귀한 정령 모래 제가 주네. 아휴 어지러워. 잠깐만 딜 체크 좀 해보자. 얘네들 딜 1800 안 넣으면 버려. 게레전드 자 너도 딜 체크 한번 해볼래? 이거 봐봐 이거 보고 가. 어디? 내 앞에 봐봐. 황금 다람쥐야? 어. 어 움직이네? 어 그럼 살아있지. 아, 내가 너 나중에 그거 수렵관도 하나 만들어줄게. 아 좋다. 나 동물원 만들래. 어. 여기서 동숲 동숲해야겠다 동숲. 아이 센데요 님들? 불가사리랑 버금가 몇 나와? 2100 2000 난 천 뜨는데 영역전개 하지 말아볼까? 그래도 얘가 제일 세구나. 아 영역전개가 생각보다 딜이 잘 나오네. 근데 괜찮네요 이 정도면 쓸만한데? 뭐가 더 눈이 편한가가 관건인데요? 일단 오케이 괜찮네. 이거 봐 이게 새로 나온 그거야 마법사. 마법템. 오 괜찮은데 이거? 오 야 소환사가 만화를 많이 쓰냐? 한번 써 쓸 때 많이 쓰긴 하는데 다 쓰고 나면 그냥 그래. 어 이러면 역사의 뒤안길로. 좀 정신사 나와요? 나 그래서 네 안 보게 됨 잘. 눈깔 돌아가겠음. 아, 그러니까 별가 일곱 마리 하고 이거 한 마리 한 다음에도 영역 전개 되냐 이 말이지? 님들 말은 그 말이죠. 오케이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이렇게 뭐야 잘 반대로 했니나? 어? 안 돼. 어 된다. 어? 되네? 그냥 다 되나보네. 아 별가 8마리는 된다. 그냥 소환수가 다 소환만 돼 있으면 되나 봐. 너 이거 쳐봐. 딜 얼마나 나오나. 해봤어. 근데 뭐 그렇게 막 좋진 않네.
황금 동물이 0.025% 확률로 나 0.25% 확률로 나온대. 황금 동물? 우리 근데 황금 토끼도 하나 잡아놓지 않았어? 그랬을걸? 그때 뭐 황금 뭐 하나 잡아갖고 만들어보지 않았나? 빛나는 어쩌고였을걸? 야 이번에 오거 잡자. 고대 웨이브를 한다. 잠깐만. 턴이야. 이거 개잖아 이거. 우리 그때 집 앞에서 했던 거. 아 그거? 내가 대충 할게 이거. 그래? 이거 내가 어떻게 쓰더라? 아 됐다. 근데 애들 뒤지는 소리가 내 주변에 있지도 않은데 재밌네요. 그치 인식 범위가 좀 넓은 것 같죠 얘네가. 뒤지는 소리 시끄럽네. 아이 멋있는데? 원래 이런 소리가 났었나? 여기에서 오거라는 게 나온다는데 이게 어둠의 웨이브 때 나오지 않겠나? 어둠의 마법사 잡아야 나오는 애인가? 뭐야 끝났다는데? 아니야 또 시작해. 너 거기 보고 있는 거지? 어. 나 그냥 여기서 잡게. 이상한 소리가 나네. 미쳤네. 턴이야 만하면은 뭐야 수호자 메달 받았어. 어? 이 검 날라오는 거 너가 쏘는 거잖아. 어 나 얘네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다. 나오자마자 다 쪼각쪼각 나서. 굿. 오, 저번에 웨이브 6까지 안 가지 않았나? 막 한 마지막 4, 웨이브 때 나올 것 같은데. 5쯤에서 막 끝나지 않았어 이 고대 존재가? 맞아, 5에서 끝났었어. 형들 미쳤네요. 어? 뭐 때리는 소리가 바뀌었는데? 어? 오거 나온다! 웨이브 오거! 이야... 어? 오거 나왔다, 등장! 나왔다. 거기야? 어. 어? 야 잠깐만 어떻게 생겼어? 아... 그냥 병신같이 그냥 병신같이 생겼었는데 좀 또 왔어 전혀 위압감이 없는데 그냥 병신같이 생겼어. 또 나왔어. 어, 이 새끼들 나 때리니까 나 느려진다. 슬로우 걸린다잉.
깼다 이번엔. 굿. 뭐지? 어 눈 아파 씨발. 요. 겜. 저 요정 졸업이요. 네? 어 뭐야 이게? 양초 유령이래요. 와 뭔가 나왔다 나 좀. 그래 나도 뭐 하나 나오긴 했는데. 조합템도 아니고 그냥. 불지옥의 부지깽이랑. 응? 신기한 게 나왔네. 별론데? 오른쪽 클릭으로 방패를 들어 방어. 아 방패가 나왔어? 어 아니야. 뭐 오 뭐지? 방패를 쓰게 해주네. 그다음에 이것도. 이거 봐. 응?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얘 무기 이름이 피곤한 문어야. 뭐야? 뭐 근접 무기야? 이거랑 이렇게 나왔거든. 무기 존나 귀엽게 생겼네. 어 선생님. 네? 아 이게 나왔네요. 예? 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 또 제가 좋아하는 건가요? 제 앞에 떨궈 놨거든요. 보이세요? 조그만한 거? 턱수염이야? 벨트라는데요? 아, 오 이것도 센트리템이네. 얘한테 센트리템 많이 나온다. 나도 하나 얻었거든 그런 거. 아 그래? 버클러 같은 거. 신기하네. 개초딩이네 씨발. 개찐따. 어? 에이 일로 와봐. 나 이거 봐봐. 이쪽으로는 빨간 눈이고 여기는 파란 눈이야. 오 오드아이 스킨이래. 갖다 버려 씨발. 아이 저 정신없긴 하다 이거. 아우 씨. 나 그래서 니쪽 안 본다니까. 아 아 이러지 마. 야 근데 이거 파란 애들 잡으면 아닌가? 보라색 잡아야 NPC가 나왔나? 아니잖아. 파란 애 잡으면 NPC 나오잖아. 우리 두 마리나 파란 애 잡았는데? NPC 어딨냐? 기다려봐. 보상을 보자. 오거였지 방금. 오거. 뭐 없는데? 어? 아니 잠깐만 이거 마스터 모드는 뭐야? 아 이거보다 한 단계 위인 모드가 있어. 역겹다. 마스터 모드에서만 나온 아이템이 있네? 그래? 술집 주인이 어딨죠? 그거 하면 칼라미트 접는다고? 안 해 이건. G라인에 있어요? 아하 광량한 눈. 뭐야 바로 되잖아. 시계 같은 건 쓸만하다고요? 이거 얘기하는 건가? 수호자의 용광으로? 일단 내 거 오늘 다음 보스 잡으러 갈까? 오늘 제대로 된 보스는 한 번도 안 잡았지? 나 다음 보스 만들었어. 칼라미타스 클론? 어 황량한 눈 밤에 사용 시
아 낮에는 폭주한데 여기다 그냥 부를 수 있나? 어? 좋아요. 아 돈 저금하고 샘. 아 밤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온대. 오호. 어 뭐야 색이 왜 바뀌어? 그녀라매. 아 씨발. 뭐야. 아 씨발. 아파? 아파. 아니 근데 공격하는 방식이 왜 비슷하냐? 전에 방금 잡은 애라 살짝 돌려막기 기분이. 나 뒤짐. 오케이 확인. 10초. 약간 탄막 느낌. 약간이 아닌데 씨발. 오 씨발 잠깐만. 5초. 오 씨발. 굿. 와, 너 시발. 태어나자마자 너한테 가는구나. 예. 어. 아아. 아, 존나 아프네 정말. 오, 이게 개돌 패턴도 있네. 잠깐만, 이거 좀 생각보다 힘든데? 응? 야, 두 마리로 분리됐어. 어, 뭐 세 마리? 어, 잠깐만, 나 체력 왜 이래? 어, 나 뒤집어. 나 뒤짐? 잠깐. 개오반데? 야, 이 저 새끼 뭐야? 나 뒤져. 일단 나